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요, 유물 관련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합천에 소오리 고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유물이라고 하네요.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일단 이 사진을 좀 보시면요. 아,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뭐 이런 공간들이, 그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다, 그쵸? 여기 이런 거, 이런 공간이 다 무덤인 것 같아요. 그쵸? 보면, 예. 아닌가요? 여기 뭐가 있었던 그런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쵸? 예, 이런 게. 여기도 이렇게, 그쵸? 공간이 보이는데, 아, 무슨, 어떻게 보면 좀 집단 주택? 아, 집단 뭐, 아니, 집단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로 보이기도 하고, 뭐 아궁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야,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이렇게 벽돌과 돌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은, 그쵸? 되게 정성스럽게 한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유물인가, 사진만 봐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뭔지? 예, 경남 합천군은 여러분, 가야시대 비지정 고분군인 소오리, 고분군 1호분 발굴 주사와 학술 자문 회의를 통해서 독특한 무덤 구조를 확인했다. 여러분 이 가야 시대가 굉장히 독특한 유물이 많더라고요. 참 이국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소오리 고분군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국유림으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관리 중이다. 그래서 1954년 촬영된 항공 사진을 통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그거네요. 이제 6.25 저기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네요. 항공 사진을 통해서 100여 기가 넘는 중소형 봉토분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으로 파악됐으나 현재는 민묘 조성 및 도굴에 의해서 일부 훼손된 상태이다. 야, 하여튼 도굴꾼들은 이런 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또 그죠? 아, 진짜. 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곳에서 시굴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그죠? 그 결과 이곳은 직경 11m, 높이 2.5m의 중소형 봉토분으로 총 8개의 석광교가 하나의 봉분에 순차적으로 축조된 형태인 삼가식 고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석광묘가 하나에 그렇게 들어있다네요. 봉분에. 순차적으로 축조됐다. 그래서 다곽식이라고 하는 거군요. 석곽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다곽식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삼가식 고분은 삼가 고분군을 중심으로 주변의 소오리 고분군, 안계리 고분군, 의령의 천공리 고분군 등에서 확인된다. 그래서 다곽식은 한 무덤에 둘 이상의 너를 갖춘 형식이다. 그래서 봉분 내 확인된 소오리 1, 6호 석광묘는 수평 확장됐고요. 7, 8호 석광묘는 수직 확장된 것으로, 8호 석광묘가 축조된 이후 봉분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 이게. 이게 7, 8이 요건가? 여기서 위로 했다는 건가? 이게 7, 8. 이거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그쵸? 되고, 이게 또 덮고 나서 위에다가 또 덮고 또 이렇게 됐다는 건가? 수평으로 확정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죠? 저기, 그 다음에 좀 뭔가를 덮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또 쌓고, 그죠? 아파트처럼. 신기하네, 그죠? 그래서 이번 발굴 조사로 삼가식 고분의 독특한 구조가 확인되어서 이 일대 중심 고분군인 삼가 고분군의 국가사적 승격 추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유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고 잘 지정해가지고, 그렇죠? 여러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야, 한마디로 뭐그 당시에 공동묘지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묻히는 사람들은 뭐 사회 지도층 인사였겠죠, 아무래도. 네. 아, 이거 재밌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역시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그죠? 발굴되지 못한 유적들도 아마 많이 땅 밑에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야, 참,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고, 그죠? 한번 진짜 이런 거 나도 발굴팀 같은 거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직접 이런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